안녕 친구들 잘 지내고 있어? 코로나로 온 세상이 뒤숭숭하네 그치? 그런데 내 친구들이 많이 아파. 신장질환이 재발된 친구도 있고 당뇨 합병증으로 스테로이드 치료까지 받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까지 되기 전에 제발 건강할 때 잘난체 하지 말고 나보고 건강 염려증이라고 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 내 친구 중에 팔다리는 가늘고 늘씬하면서 배만 풍선처럼 볼록 나오는 애 있거든. 걔가 1년 전쯤에 고혈압이라는 거야. 그러더니 병원에서 약을 받아왔어. 그 약을 먹고서는 아침에 정력이 되살아났다고 신나하는 거야. 그러더니 내가 추천해준 방법들과 영양제들은 다 갖다 처박아두고는 약만 먹고 있거든. 이런 대사질환들은 장시간 써야 되는 거야. 결국 언젠가는 눈이나 발이나 신장으로 오게끔 돼 있어. 생활과 식습관을 고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이거든. 약은 병을 치료하는 치료약이 아니야. 증세만 잠깐 낮춰주는 것 뿐이거든. 원인이 되는 우리 생활을 바꿔야만 하거든. 그러니까 주변에 누군가가 당뇨병이나 다른 대사질환을 앓고 있다면 꼭 내 영상을 보여줘. 어쩌면 방법을 몰라서 헤매고 있을 수도 있거든. 지난번에 내가 비소가 글루티코르티코이드를 방해한다고 얘기했었잖아. 그런데 연구 결과가 코로나에 관련해서는 하나 나왔네. 그거 보여줄게. 히드로코르티손이라는 스테로이드를 활용해서 중증 환자의 사망 위험을 줄인다고 발표했어. 이 말은 즉 우리 몸에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인 글루티코르티코이드가 잘 생성되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걸려도 쉽게 치유된다는 것이고 중증으로 가지 않게 된다는 뜻이야. 거꾸로 말하면 비소가 중독된 사람들은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잘 생성이 안 되니까 중증으로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의 사망률이 높은 거고 그만큼 글루티코르티코이드는 정말 중요한 것이고 비소 중독은 그 어마어마한 대사작용을 방해하는 놈이라는 거지. 오늘은 중금속 해독에 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이제 대사 방해 물질인 환경 호르몬과 중금속을 버리는 작업을 시작해볼까? 해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본 조건이 필요하거든. 이것은 우리의 기관들이 오직 해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다른 일은 좀 쉬도록 도와주는 거야. 특히 독소가 많은 사람들은 아주 힘들 수도 있으니까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간에 아주 서서히 조금씩 해야만 해. 현미, 생선, 술을 제한해야 해. 이 이유는 지난번에 설명했지? 안 본 사람들은 가서 다시 봐봐. 다음은 질 좋은 수면인데 수면하는 동안 너무나 많은 해독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충분히 자는 것이 아주 중요해. 수면이 힘들다면 거꾸로 해독을 하고 나면 수면의 질이 아주 좋아질 거야.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한데 가능한 해독을 돕는 민들레차나 녹차 등을 아주 옅게 많이 준비해서 수시로 마셔주도록. 그리고 가공식품 설탕을 제한해야 하는데 이것은 그나마 쉬울 거야. 운동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 스트레칭 정도는 몰라도 해독 기간 중에 정말 몸이 피곤하거든. 그래도 해봐. 나는 오늘 세 가지 방법을 해독하는 방법을 알려줄 텐데 첫째는 피부, 그 다음에 음식이나 보충제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거든. 피부로 하는 방법은 보통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 사실 난 이 방법이 하루를 행복하게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물론 효과적이고 일단 머리가 상쾌해지거든. 그 첫 번째는 드라이 스킨 브러싱이야. 외국에서는 아주 오래전서부터 해온 것이고 한국에서도 건포 마사지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 림프선을 활성화해서 독소 배출을 돕고 혈액의 순환을 하게 하는 거지. 하는 방법은 림프절을 톡톡 두들겨서 문을 연 후에 그 방향으로 살살 브러싱하면 돼. 한국에서는 이런 브러쉬를 구하려면 직구해야 하는데 상당히 비싸거든. 집에 노는 막대기가 있으면 시골 시장에 가서 수세미를 구해서 붙여서 만들어도 되고 알리익스프레스 가서 직구하면 꽤 싸. 왜 이런 걸 한국에서는 안 만들지? 이것의 효과는 림프 순환 자극,
피부 독소 제거 기능의 활성화, 혈액순환, 에너지 개선, 부수적으로 셀룰라이트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내 경험상으로는 머리가 맑아지는 게 가장 좋더라고. 연구 결과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따른 자해 성향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어. 피부과에서는 각화증, 닭살에는 도움이 되지만 민감성 피부, 건조증, 건선에는 권하지 않는다고 해. 다음은 사우나에 관한 것인데, 워낙 사우나에 관한 독소 제거 효과는 나온 논문도 많고 이미 다 알려진 거니까 따로 다루지는 않을 거고, 파인 플로레드 사우나에 관해서 말해볼게. 이건 일반 사우나보다 짧은 시간 안에 훨씬 낮은 온도에서 피부 깊숙한 곳에 독소를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이야. 알려진 효과로는 독소 제거, 심혈관 질환 개선, 마이토콘드리아 활성화, 뇌 기능 향상이야. 나처럼 뜨거운 것을 못 견디는 사람들도 이 방법으로는 20분 정도는 견딜 수 있거든. 이 광선이 피부로 들어가는 깊이가 꽤 되니까 훨씬 쉽게 독소가 제거돼. 이것에 관한 논문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독소가 일단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게 뇌이기 때문에 감정 조절 장애, 기억력, 불면증에 관한 논문들이 많아. 이제 음식을 알아보자. 첫째는 뭐니뭐니 해도 비트지.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베틀라인과 비틴 때문인데, 베틀라인은 우리가 공부한 간대사의 2단계를 활성화시키고, 비틴은 치매의 원인으로 알려진 호모시스타인의 농도를 낮춰줘. 하지만 철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때는 철분 음식을 빼줘야 돼. 예를 들면 고기나 간의 섭취는 줄여줘. 두 번째는 지난번 간대사에서 FDA에서 승인된 약물에 관해서 설명했잖아. 근데 이것은 약한 단계의 킬레이션을 만드는 거야. 고수와 스피룰리나 코랄라를 먹어서 배출시키는 건데, 이것들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먹을 수 있는 것만 섞어서 해봐. 코랄라는 신장에 무리를 주는 신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것에 아주 효과적이거든. 특히 신장이 나쁜 사람들은 약물을 어마어마하게 처방받으면서도 독소 제거하는 것에 아주 위험한데, 이럴 때 쓰면 좋은 재료야. 고수와 크로렐라를 하루 3번 45일 정도 복용하면 납의 87%, 수은의 91%, 알루미늄의 74%가 몸 밖으로 배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난 알러지가 있어서 고수만 음식으로 자주 섭취하고 있거든. 다음은 우리 선조나 외국에서 오랫동안 약용으로 써온 수치야. 비트가 간 대사를 돕는 거면 고수는 이미 몸에 있는 중금속을 킬레이션에서 배출시키는 거고, 얘는 이미 들어와 쌓인 것보다는 새로 오늘 들어온 독소를 얘가 끌고 나가는 거야. 고로 밑땡 들어간 음식 먹는 외식 있을 때, 할수 없이 인스턴트 음식 먹어야 할 때, 술을 마시게 될 때, 이걸 미리 먹어두면 적어도 그날 먹은 것은 같이 배출돼. 하지만 3일 이상 복용하는 것은 난 권하지 않아. 이것을 장복하면 안 되는 이유는 독소 제거 효과는 확실하지만 얘가 물불을 안 가리고 다 방해한다는 거야. 중금속만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몸에 좋은 미네랄, 약, 비타민 다 들고 나가거든. 가끔 맛있는 몸에 나쁜 거 먹고 싶을 때, 그럴 때만 먹어. 내 살던 나라에는 차콜 크래퍼 케이크가 있었거든. 진짜 맛있었어. 몸에 안 미안하게 맛있는 거 먹는 아주 영리한 방법 같아. 혹시 한국에도 이런 거 있나? 있으면 알려줘. 어쨌든 액티베이티드 차콜을 외국에서는 약국에서 아주 싸게 팔거든. 한국에서 의약용 숯은 너무 비싸더라고. 그래서 난 그냥 직구해. 이제 보충제에 관해서 설명할까? 비타민 C, 글루타스온, 칼슘 디글루카레이트, 지올레이트, 벤토나이트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먼저 익숙한 두개 먼저 얘기할게. 여기에 리포스몰 글루타스온이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비싸거든. 그러니까 그냥 리듀스드 글루타스온 정도면 충분해. 하지만 비타민 C는 리포스몰을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왜냐면 그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는 거지. 속도 안 쓰리고 변비도 안 만들고. 그러니까 우선 비타민 C는 리포스몰로 사고
이것도 나중에 비타민 C 파우더를 리포솜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줄게. 이제 칼슘 D글루카레이트라는 보충제에 대해서 설명할게. 기억하지? 간 해독크림. 지용성 독소가 1, 2단계를 거쳐서 수용성 배출물이 된다고? 그거 이름이 글루큐러라이즈거든? 그게 쓸개의 담즙을 거쳐서 더 분해돼서 배출된다고 했잖아? 근데 몸에서 그것을 방해하는 물질이 또 나와. 그게 미럴글루큐러라이드라는 거거든? 그게 많이 나오면 수용성 배출물이 도로 몸으로 흡수되는 거야. 그럼 피곤하고 살이 찌고 체력이 저하되는 거지. 하지만 또 다행히 소장에서 또 그것을 하지 말라고 디글루카리에스드가 나오거든? 그런데 우리 독소양이 너무 많아서 DNA는 아직 적응을 못 하거든? 여전히 너무 조금만 생산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칼슘 디글루카레이트를 먹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 과정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줘. 특히 키로제닉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나 단백질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복용하면 좋은 보충제야. 이것의 효능은 간 해독, 콜레스테롤 수치 낮추고, 과에스트로겐증 낮추거든. 근데 우리는 지금 간 해독할 거니까 500에서 1000mg을 먹으면 되고, 단순히 영양제로 먹을 사람들은 약병에 써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과에스트로겐증을 낮추기 위해서 처방으로 사용할 때는 메가도즈가 필요해. 그다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야. 자연의학 쪽에서는 오랫동안 써온 가장 안전한 독소 제거 방법이거든. 이 둘은 모두 독소 제거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의 선호도는 조금씩 다르지. 뭐로 이루어졌냐면 제올라이트는 수와 알루미늄 규산염, 멘토나이트는 알루미늄 규산염. 팽창 진흙이라는데 그냥 물렁물렁한 진흙 같은 느낌이거든. 제올라이트는 3D 조직, 멘토나이트는 2D 조직. 양이온 교환 수치를 보면 100g당 150ml 이퀄런트고 벤토나이트는 100g당 60ml 이퀄런트거든. 제올라이트는 pH가 7.4고 벤토나이트는 pH가 10이야. 그럼 대충 짐작이 가겠지만 난 알칼리성이 강한 벤토나이트보다는 제올라이트를 좋아해. 다음 이유는 첫째 먹는 게 너무 괴로워. 진흙을 마시는 것 같았거든. 다른 친구들한테는 지독한 변비를 일으켰고. 그래서 마시기 편하고 장복해도 별 무리 없는 제올라이트를 선호하거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올라이트에 대해서만 설명할 거야. 제올라이트는 분자 체라고 하는데 여기서 체는 뭘 거른다는 의미의 체를 얘기하는 거거든. 3D 구조이기 때문에 잡아들이는 면적은 더 넓어. 작은 입자는 새 나가고 커다란 입자만 잡아두는 거야. 우리 몸에 필수적인 것은 가져가지 않고 당기는 힘도 아주 강해서 고수나 크로렐라처럼 중간에 놓치지도 않아. 이런 방법으로 제올라이트는 중금속, 독, 방사성 물질, 미생물, 대사 산물들을 제거해. 이로 인해 얻어지는 효과는 산화 손상의 복구, 장내 건강한 미생물 유지, 들어온 박테리아하고 바이러스를 죽이는 거지. 이제 복용법. 제올라이트를 살 때는 꼭 클린업 타일러라이트라는 종류를 골라야 해. 사이즈는 20 마이크론 이하로. 난 독일 제품을 직구해서 복용하거든. 절대 금속 재질의 컵이나 스푼은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물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큰 컵을 사용하도록 해. 적어도 300ml 이상. 섞을 때는 절대 가루가 코로 들어가게 해선 안 돼. 입자가 정말 작거든. 공기 중으로 보이지도 않게 사라질 수도 있어. 잘못하면 호흡할 수도 있고. 살살 손으로 맞고 저어야 해. 그리고 이온화되도록 10분 이상 두었다가 마시는 거야. 첫 일주일은 한 티스푼씩 3번 하루에 점점 양을 늘려서 15g까지 늘려서 먹을 수 있고, 6개월이 지나면 그 이후는 하루 5g으로 줄여도 돼.
어려울 것 같지 않지 않니? 다음번에는 한국에서는 좀 생소하겠지만 칸디다 우세증이라는 거에서 다룰 거야. 사실은 지난번에 올린 7번의 영상들은 이걸 알리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어. 어쨌든 그동안 연락 안 되던 친구들하고 연락이 되는 건 너무 좋은데 왜들 다들 그렇게 아프지? 우리 다시 건강해질 수 있어. 나 믿지? 우리 힘내고 다 같이 해보자. 행복한 지금, 아름다운 오늘. 우리 해보자. 안녕, 다음에 또 봐.